하냐고. 빠빠빠빠빠빠 먹자요. 네, 오늘은 야식편으로 밥이나 먹자요. 야식편으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기기가 오! 멀리 있는 관계로 제가 댓글을 잘 못 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아, 우와. 내가 나무젓가락 요청을 안 해가지고 여기 있다 싸. 원래 우와. 이런 거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지 맛있게 봐야지. 아? 뭐야 그게? 컴백 전날인데. 앉아 앉아. 어? 현관이가 같이 있어준다고 했어요. 아우, 근데 원래 이렇게 그 댓글이 안 보이는 거. 아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구나. 하, 저는 어차피 이따가 아침 일찍 공항에 가야 돼가지고 어차피 잠을 내일 가는 거 아나? 응 알던데. 그래서 잠을 못 잘 거 같고요. 그래야지 비행기에서 또 비행이 이제 한 막 열 몇 시간 막 12시간 4시간 이러니까 비행기에서 자려고 그냥 안 자고 갈 생각입니다. 아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네 저는 또 공항으로 갑니다. 요즘 바빠요? 어 왔다 갔다 많이 해 요즘. 접시를 먹어. 아, 일단 면을 조금 풀어주고. 저, 아 약간 어, 갑자기 막 맥 옛날에 옛날 숙소에서 할 때 차돌 짬뽕인데 엄청 매운 짬뽕 기억나? 숙소에서 맨날 애들 다 같이 땀 흘리면서 먹던 짬뽕? 기억률 아니? 어? 기억률 거기 아니야? 기억률 아니 아니 거기 아니야. 아 약간 기억나. 어, 뭐 차돌 짬뽕인데. 비싼 좀 다른 데가 좀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매운 짬뽕이 갑자기 막 먹고 싶은 거야. 그 파리감이 너무 못 먹을 수도 있어. 응 맞아. 맞아. 네 승관이는 내일 컴백이고요. 조석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원래 원래 어제 승관이가 저한테 그 밥이나 먹자요 하자고 뭐. 했는데 제가 어제 밖에 또 있어가지고 못 잤고. 그래서 어차피 잠 못 잘 거.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거의 우와 진짜 매콤하다. 맵기름 있어 살짝? 아니 내가 고추짬뽕을 시켰거든. 매콤한 걸 먹어보고 싶어서. 어, 내일 근데 위 아플 것 같은데. 너무 굶은 걸 먹지 마. 승관아 제발 자러 가. 승관이 근데 내일 나 근데 내일 늦던데? 나 내일 뭐 하는지 아세요? 카운트다운 라이브 공지는 떴나? 그게 뭔데? 카운트다운 라이브 그거 앨범 나오기 전에 카운트다운 라이브 하자. 와 야 이거 너무 진짜 맛있다. 와 그래? 와 먹고 싶겠다. 하나만 먹어. 먹고 싶겠다는 거야? 먹고 싶다. 하네. 컴퓨터네. 어때 어떤 느낌이야? 바삭해 보이지 않은데? 근데 나는 그런 걸 좋아해. 막 탕수육 전문점 막 이런 데 안 좋아해. 좋아하잖아요. 맞아. 난 중국집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요즘 팀에서 자꾸 자꾸 너무... 탕수육 시켜달라고 하면 탕수육 전문점에서 시켜줘. 탕수육 전문점 막 뭐 힘 많이 들어간 거 안심탕 뭐 피자 탕수육 막 이런 거 이상한 베레이션 준 거 안 좋아. 그냥 딱 이런 정교 탕수육은 딱 이거지. 딱 이런 거 막 먹방 보면 막 이만큼씩 들어.
이렇게 계속 먹자. 아니 면을 안 끊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먹는 거야? 대단하지. 도전해 봐 한번. 아니 아니 그거 뱉을 거야. 아, 그럴 거야. 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와. 맛있다. 버섯? 맥주 하나 할까? 콕 같은? 밖에 없어. 아 여기 카스 하나 있을 거야. 카스. 아 이거. 또 카스에서 50박스 했던 거. 주는 건 안 안 곧 안 받아 하지만 왜 맛있네. 아 나 이거 너무 웃겨. 왜? 그냥 형이 참 신기해. 그냥 이렇게 중요까지 뭐 중요한 스케줄 앞두고 이렇게 오늘 못 잔 안 잘 거니까.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비행기에서 12시간 자면 어차피 기내식 아무것도 못 먹어. 와 승관아 그냥 밥 먹으래잖아. 너 너무 말랐다고. 안돼. 나 이거 먹고 내일 카운트다운 라이브 한번 볼래? 그 차이를 한번 볼래? 근데 다 같이 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짤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짠. 지친 하루를 한 잔 이란 노래가 있어. 우리 가사 좀. 지친 하루에서 가래가 너무 떨려. 아 가래 안 떠. 야 하루가 이렇게 됐는데. 지친 하루를 웃기네. 이게 들려버렸네. 괜찮아 귀여워. 아 맛있다. 노래 불렀어? 바빠바빠 밥이 먹자요? 처음에 바빠바빠 밥이 먹자요. 오늘은 야식편. 야식편. 요즘은 계속 인도수 불러오더라. 맞아 인도수 되게 많이 나오더라. 이거 잠옷 잠옷? 이거 인도숲 잠옷이야? 인도숲에서 안 파나? 이거 왜 이렇게 팔이 중간이 근데 이거 진짜 나 진짜 잘 입지? 응 진짜 잘 입어 이거. 난 잠옷 입는 거죠. 팔이 줄어든다니까 건조기에는 돌리지 마시고요. 아 팔이 안 줄어. 내 팔이 긴 거야 내가. 팔이 자라요 얘가. 팔이 진짜 왜 길어 내가. 팔 왜 이렇게 줄었어 진짜. 면을 좋은 거 쓰면 오히려 더. 여러분 혹시 짜장면이나 짬뽕 시켰을 때 우는 양파를 좋아하시나요? 난 안 먹어. 완전 맛있어. 진짜 이거만 있으면 소주 먹고. 아 맞아 그때 형 뭐였지? 언제 막 이거 계속 먹지 않았나? 나 양파 좋아해. 너는 왜 항상 그 초록색 바지를 입니? 내 초록색 바지를 어떻게 봤어? 너 바지? 어 형이네. 어 우리 둘 다 초록색이다. 아 맛있다. 향도 괜찮네. 되게 조그만 거 하나만 먹어볼래? 응? 이거? 하나가 안 된다. 절대 하나가 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야. 더 이상 말해. 잘 먹네. 요즘 머리가 제가 거의 너무 많이 자랐지. 더글로리 송혜교 선생님 머리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던
진짜 재미없지. 진짜 영우 다 너무 잘하시고. 약간 노을 요리 성혜교 선배님 느낌도 있고 살짝 그 초등학교 거기 그 남자 교사님. 넌 헤맸을 거야. 내 꿈인 박연진. 나 지금 저기 재벌집 그거 틀어놓고서 아주. 어 재벌집. 맞아. 아니 이거 시키자마자 20분도 안 돼서 왔어 얘가. 요즘 빨리 온다. 맞아. 근처에서 시킨 거 아니야? 순영이가 스포를 했대. 뭘 했대? 뭘 했는데 어떤 걸 했어? 7시에 다 불렀어? 7시에 들어오지? 하루 이틀이니. 그냥 노래를 불렀대. 25초 정도. 너가 여기서 25초 더 불러줘. 그럴까?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동생 같네요. 멤버들이 그 노래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 뭐? 그 7시에 들어줘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제목이 7시에 들어줘야? 7시에 들어줘. 근데 형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7시에 들어. 아니야, 7시에 들어줘라는 가사는 없어. 나 지금 7시에 들어줘 이태원 풀려 너무 붙여줘. 7시에 들어줘. 이렇게 보냈네. 아, 맛이가 있구만. 다행이다. 이 부석순 카운트다운 라이브. 나도 보고 싶다. 와, 아. 어디서 온 거야? 응? 오후잖아. 5시. 어디서 온 거지? 어때 형? 딱 파이팅 해야지. 봤잖아. 맞지? 어때? 그냥 딱 진짜 오버 안 하고 딱 형의 빛이 그 그냥 부석순이지. 딱 그냥. 근데 그 노래가 생각보다 옛날에 나왔잖아. 맞아 맞아. 그때부터 계속. 근데 그 노래를 할 사람은 그 진짜 딱 부석순이 너무 딱 잘 맞지. 맞아. 부석순에 대한 궁금한 점은 내일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 다 얘기해 줄게요. 그랬대. 에피소드들이 있어? 그냥 내일 컴백 관해서 토크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노래가 언제 뭔가 말할. 뭐 생각해 봐야지. 나는 원래 이 시간에 안 자요, 여러분. 우리 한 4시 돼야지 자요. 3시, 4시. 너무 맛있다, 근데. 다행이네. 너무 맛있게 먹네. 근데 지훈이가 아프대. 응? 어디가 아파? 지훈이 몸살 걸렸대. 우지 형이? 지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니까. 나도 아까 알았어. 지훈이 아파가지고 밥맛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짬뽕을 너무 많이 먹고 있네. 에휴, 먹을 사람 먹어야지. 아까 밥맛이 없었다는 건 6시에 밥을 이미 먹었어가지고 없었던 건가 봐.
너를 어 아프지 말고. 난 진짜 그만 보고 싶어. 고인 부석순 찍고 다음날 감기 걸렸어. 나는 진짜 감기를 잘 안 걸린다. 부럽다 야. 나 그리고 약간 오한이나 막 몸살 걸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와 진짜. 그래서 그 느낌이 궁금해서 약간 한 번쯤은 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코로나 했어. 때도 어떻게 아파서 그렇게 아팠어? 몸만 아팠어. 응, 몸 기침만 하고. 그럼 평소 그냥 아니가. 와 진짜 힘들지.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너무 추운데 땀이 엄청 나잖아. 막 몸에 막 닿기만 하면은 막 쓰 뭐 막 아파하고. 막 그게 추워.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땀 뻘뻘 흘리는데 추워? 그러니까 약간 감기 걸리면 그거지. 내 장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조차 거슬려. 그러니까 뭔가 이 내 맥박까지 다 신경이 쓰이면서 막 다 이 모든 내 움직임이 버거. 그리고 내 닿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무겁고 다 그렇게 느껴지고. 나 나고야 때가 좀 살짝 걸렸을 때 그래서 인간이는 내 컴백이라서 못 먹어. 이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아주 정신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래 형. 운동까지 하고 왔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지. 11시에 나가서 2시간 뛰다가 왔어요. 아니었어. 아 경고. 배드민턴 한 거 같아. 아 그래? 2시 11시에 어디 가서 배드민턴? 아니 저녁에 말이야. 저녁에. 아 아까 나갔을 때. 이제 승관이 배드민턴 잘 치겠죠? 레슨을 받아야 돼 원래. 계속 지금 레슨을 받으면 늘어? 레슨 받아야 돼 늘지. 내가 경기 때 어떻게 해야 이기고 이거를 레슨을 계속. 이제 받아야. 우리 멤버들 너가 다 이길 수 있어? 아 멤버들은 다 이기지. 나 원래 정한이한테 맨날 졌는데. 근데 배드민턴은 진짜 딱 배우기 시작하는 골이야. 너가 라켓보이즈 이후에 레슨 안 받아가지고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왜 이렇게 힘들지 알고? 나 했으면 다 먹었다 진짜. 근데 나도 막 와구와구 먹고 싶어. 먹방 방송 볼 때마다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뭐 얼마큼 생겼구나. 형 그 컨텐츠로 한번 약간 눕장 아니잖아. 누워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야. 그때 기억나지? 알려야지. 난 그런 걸 근데 좋아하잖아. 근데 그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았지. 내가 뺏어가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근데 친분이 있으면 안 돼. 아 그것도 괜찮아. 아 그래. 나는 친분이 있으면 안 되고 제가 뭐 그때 하나 아직 뭐 모르겠어요. 그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서 막 해보던 게 있었거든요. 뭐 저희가 골디 때 태국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기실에 있기도 이제 지치고 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복도에 이렇게 간이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가평 계곡 놀러 온 사람처럼 누웠단 말이야. 이렇게 누웠는데 누워서 옆에다 이제 계곡 물소리를 틀어놓으면 거기가 가평 계곡이야. 근데 그게 불렀나? 정원이를? 정원이 좀 불러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옆에가 엔하이픈 친구들 대기실이었어요. 정원이 완전 오리둥절해서 네 이랬어. 네. 여기 누워봐. 네. 그랬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뒤에 막 세븐틴 다 있는데. 누워봐. 누워봐. 그래서 정한이랑 같이 누워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해? 요즘 뭐하고 지내니? 너는 쉴 때 뭐해? 이러면.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야. 불편한 사람이랑 눈을 안 마주쳐도 되잖아.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얘기해도 되고 눈 안 마주치고 해도 되고.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이제 그 옆에는 그 스트레이키즈 대기실이었어가지고 그 찬이한테 그 여기 와서 하자고. 근데 진짜 죽어도 자기랑 하자고. 맞아. 그랬어. 재밌었어. 저희가 또 정원이를 막 근데 그 정원이 되게 불편해하는데 그 열심히 얘기해주는 게 너무 귀여웠어. 정원이 진짜 귀여워. 정원이 이제 20살이 됐나? 와. 그것도 귀여운 거야. 정원이가 형이라고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어. 응, 당연하지. 이렇게 생겼어. 폴더 2 케이스 추천. 폴더 2 케이스 별로 없을 텐데. 사이드도 좀 있어. 그래서 나도 2 쓰는데 별로 없었어. 카톡 와서 보내줬어요. 계속 한 명이 분석 쓴 팬덤명 떡티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반응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별로다. 옛날 그거 생각난다. 그 뭐야 캐럿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마운틴인가? 마운틴. 뭐 그리고 왜 마운틴이었지? 세븐틴 마운틴 거였어? 어 그냥 호시 형이 꽂혀가지고 높이 올라가게 해주는 존재가 돼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떡티순? 떡티순 너무 그게 없지 않아 연관성이? 그니까 너네가 한 명씩 맞는 거 저는 팀에서 아주 중요한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튀김 같은 바삭한 순대처럼 담백한 됐냐? 짱뭔거 아이고 생겼어? 아이고 맥주에 짬뽕이나 기가 막힌 조합이네. 근데 이게 근데 맛이 있네. 부석순. 미안해. 왜? 형이 켰는데 부석순 얘기가 맞네. 그랬구나. 어? 아니야. 넌 부석순 얘기하라고 튼 거야. 부석순은 아무튼 앨범 퀄리티도 엄청 좋고 앨범이 너무 좋더라. 어떤 게 뭐 컨셉 디자인 어떤 거? 아 그래. 사고 싶었어. 오 진짜로? 어, 이번에 근데 앨범 반응이 엄청 좋더라. 진짜 사고 싶었어. 응 그래. 줄게. 이거 안 살 거야. 한 장만 더 줘. 한 장만 사? 1등 할 수 있게.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위버스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이번 앨범 반응 좋더라. 그래? 그 앨범이 이쁘대. 이뻐. 아, 다 그 공개가 됐어? 어, 뭐 이렇게 사양이 이렇게 공개가 됐을걸? 그래서 다 팬들이 박스 이거... 생김새로 다 공개가 된 거지? 아, 그거는 이제 아마 스페셜 캐럿반? 아, 그거야? 그게 좋죠. 응, 그게 좀 그치. 어, 아,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됐어? 그거 됐을걸? 됐어. 공개 됐어? 모르겠다. 내일인가 알겠지.
됐대. 아무튼 그거 나 좋더라고. 오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내용물도 같이 회사분들이랑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저희한테도 그거는 몇 장 안 주신대요. 그래? 그건 한정판 같은 거야. 정원이 형 내일 팅팅 안 부어요. 그리고 정원이 형 부어도 되게 귀엽게 부어. 정원이 형 부어하면 약간 어디가 붙지? 거의 안 붙지 않아? 나는 코가 부어. 아 코가 좀 코가 부어. 진짜 뚱뚱해져. 아 그래. 여기서 이렇게 붙지. 그래서 귀엽잖아. 귀엽지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귀엽지. 그 정도면 귀엽지. 이거 먹어줘 쭈꾸미. 쭈꾸미? 응? 먹고 있어? 괜찮지? 아, 나도 배부르다면서 계속 먹잖아. 내가 이러니까 먼저 선식을 먹고 먹는 거야. 맞아. 그리고 단백질을 먼저 먹어줘야 혈당 오르는 게 좀 천천히 올라가. 처음부터 탄수화물 먹으면 나 진짜 혈당 스파이크 진짜 세게 오거든.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먹어줘야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하트 누르다 손 담을 거. 적당히 쉬움쉬움 눌러. 교토 어때? 이거 맞지? 나 그 형 인스타에 그 새 뭐냐? 올빼미냐? 새 아닌가? 인스타에 새가 있었어? 새 말고 약간 귀여운 뭐 동물 있었잖아. 원숭이? 원숭이야. 원숭이였나? 원숭이 뒷모습이 너무 귀엽잖아. 그거는 스토리였어가지고 없어졌네.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이 원숭이. 야 원숭이네. 원숭이 그 몽키파크 갔거든. 우와. 아 그래? 나 무슨 형 숙소에 있는 건 줄 알았다. 엄마 아빠랑 이제 그거 일본 그 프리쿨한가? 나도 저거 이번에 가서 찍어야지. 다 그런 거 찍고. 나 그거 완전 배경화면 할까 고민했잖아. 원숭이 옷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졸리면 들어가서 자. 그렇지. 오늘 또 일하다가 또 먹방 보면서 잠이 들어. 먹방 근데 그걸 보면서 잠이 들어? 나는 그게 한 번도 안 못 그려봤어. 뭔가를 보면서 잠이 드는 거? 약간 BGM처럼 놔두는 거지. 근데 나도 안 될 땐 안 자지는데 나는 막 영화 틀어놓고 자고 드라마 틀어놓고 자잖아. 아, 틀어놓고 자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냥 보다가 점점 이제 눈이 피곤해지니까 이런. 진짜? 그러면은 어디부터 내가 못 봤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신경쓰여서 못 자겠어. 그래가지고 그 내 팬분들 유튜브를 봤어. 그 봤어. 여자가 관람할 때 그 뭐해 밥 먹구나. 여자가 남자가 사랑할 때잖아 원래. 그게 뭔데? 그 인피니트 선배님도 아. 들으면 아는데 팬분들 부르신 거.
아, 네, 너의 팬분이시구나. 그래서 막 근데 그 근데 이게 좋아. 그냥 찍으면서 계속 웃음 터지시고 굴하지 않고 계속 부르는. 그리고 내 옆에 달력, 나 있는 거. 저 달력 어디 거지? 그래서 봤는데 계속 맴돌아가지고 막 며칠 맴돌아가지고 혼자 막 부르다가 그 관람할 때 혼자 불렀어? 여자가 관람할 때 약간 좀 재밌어가지고 인스토리에 샤라웃 했지.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캐럿들, 캐럿튜브 하는 모든 캐럿들 너무 고맙다. 어! 맞아! 거기에 팬분, 이름이 뭐였지? 거기 팀, 거기 팬? 도꼬와 제갈님인데 한 명은 내 팬이고 한 명은 형 팬이야. 아 그래? 응. 우리가 닮아서 그런 거구나. 그래? 그분들도 둘이 주기 잘 맞던데? 내 생일날 부치과라는 데를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뭐 부치과라는 데가 부치과 같은 데 가서 관 이런 데 식당 가서 뭐 먹고 아 맞네 우리 둘이네. 근데 부치과 막 갔는데 휴일이고 막 그런 거 재밌다. 완전 근데 많더라고. 막 일본 왔던 거랑 막 이것저것 엄청 많던데. 우리 둘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들을 왜 좋아해요? 아 배불러. 그럼 먹어. 나도 그게 안 돼. 나도 알았는데. 캐럴랜드에서 안 어울리는 조합들 그런 거. 솔로도 좋은데 이번에 한 유닛을 좀 만들어 볼까 봐. 유닛을 좀 만들어. 근데 벌써 웃긴 게 있던데. 뭔데? 얘기해도 돼? 정한 새빔. 웃겨? 이거 하면서 이제 막 이것도 이 너무 웃겨. 아 형 웃긴 게 딱 있는 게 너무 부러워. 그리고 막 디노 신데렐라 막 이런 거 있던데. 신데렐라는 뭐야? 서인 형님 신데렐라. 아, 왜 웃기지? 귀엽겠다.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수급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할게. 원 어텐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원우 또 그걸 열심히 하잖아. 원 열심히 할 것 같아. 아. 원우 다 따라하네. 아 원우 보고 싶다. 원우 보고 싶다. 민규도 보고 싶어. 맞아. 지금 저희가 갑자기 어떻게든 일정 때문에. 멤버를 지금 거의 2-3주 동안 못 본 멤버가 거의 있어. 설날 때부터 못 본 멤버들이 많아. 그래서 나 이렇게 멤버를 안 본 게 되게 오랜만이야. 저도 민규 형이랑 통화했어. 나도 어제 민규 형이랑 통화했어. 에이씨 부모님 오셔서 에이씨는 집 가서 밥 먹고. 너무 잠이 한번 가. 매워. 매니악. 나 매니악. 저 매니악. 스파징 주로. 아 매니악. 띵띵 떨어블. 매니악. 매니악 너무 멋있다. 내가 하면 어떨 것 같아. 매니악. 또 멋있게 막 나도 가죽
바지만 입고 유광 어. 해가지고 어, 어, 어. 막 이렇게 이렇게 상처 갖고 하면 괜찮지 않아? 아, 뭘 못하겠어. 하면 다 잘하지. 누가 웃었어? 아, 지금 누가 웃었어? 너무 웃긴 거 같았어. 자, 똑같은 거 뭐지? 아, 나 진짜 그거 진짜 뮤비였을 때 처음 충격을 잊지 못해 진짜. 모르는 캐릭터도 있나? 있겠지.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 그걸 커버해라는 게 너무 웃기네.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 거야? 노래를 커버해야 되는 거야? 곰돌이가 하지 않나? 어. 너무 팔랑팔랑 되는 거야. 팔랑팔랑해. 아 너무 웃겨. 다 몰라. 뭔 말인지 몰라. 몰라도 돼요. 네. 캐럿들 내일 진짜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괜찮을 거예요. 나도 세 번은 들어야지. 당연하지. 세 번 들어야지 했을 때 반응이 무슨 세 번밖에 안 들어도 계속 들어야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건 뭐 고마워 형한테. 나랑 원우 형 자주 김밥을 진짜 원하더라. 뭐 왜 그게 뭔데? 모르겠어. 너 김밥 옛날에 원우가 나갔었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원우 형이랑 나랑 자두에 김밥을 불렀었으면 좋겠대. 프랑스로 아예 나도 가고 싶다. 유럽 좀 가고 싶다. 유럽 가고 싶다. 몇 년 동안 외치는 중. 그만. 와 진짜 배 너무 부르다. 아 배불러. 아 이제 곧 디노가 생일이구나. 맞네. 디노가 아까 전화와가지고 생일이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아, 좋네. 그래서 전화 바로 통화 끊었어. 그리고 차단하지 않았어? 차단까지 안 했어. 나도 통화를 끊은 거야. 전화를 끊었어. 그냥 끊었어. 디노가 또 생일 선물을 저 챙겨줘가지고 덩크 하이. 아예 안 신나. 야, 뭐 어떤 색인데? 아, 하늘 색깔 신발 자체 예뻐. 그래서 하이를 국수가 사준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로우 작년에 사. 최근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신어야 될지 모르겠어. 형 하이 좀 신지 않나? 나 근데 하이 불편해서 잘 안 신어. 그러니까 그 신는 게 불편하단 말이야. 하이 불편해. 그래서 지퍼 있는 하이 아니면 잘 안 신어. 포스를 2년째 지금 신고 있는데 포스가 제일 편해. 덩크 하이를 딱 주니까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고마워. 고맙지. 고민 많이 했다 이거. 근데 그거 의외야. 멤버들도 나 안 해? 뭐를? 아 그 너무 큰일 났어 이제. 그 너무 애매해졌잖아. 그래서 말 못했어. 그래서 그냥 내가 산 걸로 됐어. 그래서 그냥 진짜 웃겨. 뭐 잘 사용하니까. 운동기구를 샀거든요. 파워플레이트를. 그거 거의 몇백만 원 상당해. 근데 그거를 이제 생일 선물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멤버들한테 이거 사고 싶어. 자기가 미리 사놓고 호시형 그 크로마츠 바지처럼 사놓고 했는데 내가 생일날 너무 바빴잖아. 그래서 못 보낸 거야. 그냥 내가 산 게 됐어. 타이밍은 점점 잃어갔어. 길어지면 길어갈수록 길어질수록 그냥 내가 샀어. 그래서 민규 형한테는 뭐 사달라 했는데 이거 사줬어 처음으로. 민규 형한테 생일 선물 처음 받아봐 진짜. 너무 감동이야. 너무 감동받아. 지금 멤버들한테 그냥 하나씩 그런 거 얘기해. 멤버들 날 생각해서 하나만 아무거나 사줘도 너무 뭐, 좋아. 쿱스 뭐 조슈아 뭐 정한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해. 근데 슈아한테는 가방 얘기했는데. 그럼 빨리 사와 조슈아. 뭐 정한이 형은 뭐 같이 사는 게 뭐 선물이지 뭐. 좋아.
나도 형 안 줬으니까. 맞아. 내일 카운트다운 라이브 때 보고 정원이 형 뭐 형 언제 나오는지도 몰라. 어울리는 노래 누드 때문에 내가 생각났나 보다. 아, 배 불러. 배 터질 것 같아. Nothing's over. 그래도 너무 맛있다 국물로. 해서 좋다. 밥이나 먹자. 또 나중에 할게요. 언젠가 또 오겠습니다. 잘 자고 다음엔 내가 진짜 제대로 복식한다. 그래, 너무 너무 안 먹어. 이 시간이 애매해. 근데 뭘 어떻게 그래? 나 없어 잘 시켜 먹더라. 나 진짜 잘. 아침에는 나는 자면서도 막 쿠팡 아 그것 때문에 깨. 아 이걸 먹어야 돼. 그래서 보면서 웃겨. 나갔다 오면은 놀리가 나눠져 있고 나갔다 오면 또 생겨 있고 자고 일어나면 형이 다 먹었던 게 있고. 거의 우리 뭐 기숙사야. 그렇죠, 약간 느낌. 저희가 같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숙소 잘 못 보거든요. 방에 방에 따로 있어가지고. 맞아. 많이 배고파 보인다. 오 이거 좀 들려. 거의 이거는 근데 진짜 천중이었어. 약간 그 이 소리 들어갔으려나 모르겠다. 여튼 다들 이제 언능 자요. 야식 편 끝났고요. 언젠가 또 오겠습니다. 빠이. 너도 해 이거. 다음에 우리 사진 앞에서 하자 같이. 사진에서 그 공개하는 거야? 어, 한 번도 공개 안 해. 안 했어. 나 그래서 여기 아니면은 내 방에서만 해. 여기다 걸어 버릴까?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너무 지저분해서 정신 없어가지고. 자, 얘들아. 그럼 저는 정리할게요. 안녕. 나도 내일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와. 걱정하지 마. 부석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떻게 뽑아? 왜 터치가 안 돼? 빠잉.